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오늘 혹은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 장관은 취임식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기선제압을 하더니 또 윤석열 총장과 잘 지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밀고 당기고 밀당하지 않겠는가? 역시 정치인답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을 17차례나 외치며 압박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으로 조직에 대한 둥지잡기에 나섰다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당부드리는데 여러분 호응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수 소리는 저 다 녹취가 돼서 여러분 꼭 지키셔야 합니다. 하지만 취임식을 마친 뒤 법무부 고위 간부들과 가진 30분 정도 티타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잘 지내고 싶다며 검찰이 힘써줘야 개혁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개혁만 외치던 조국 전 장관과 달리 추 장관은 정치인 출신인 만큼 밀당하는 방식으로 검찰을 향해 접근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이르면 주말에 회동을 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는 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닌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윤 총장에게 인사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기싸움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